빠방하이 떡방하이 무리수 죄송합니다. 형님말 방범대는 처음엔 말 지킨답시고 최정아 선생님 집 쳐들어가서 과자 먹으면서 영역 싸움하고 길거리 쓰레기 줍는 것 정도가 전부였는데 나중엔 말을 지켜내고 세상을 지켜내죠. 특히 맹구의 활약이 돋보이는데요. 평소엔 연락병 정도 역할밖에 안하고 멍해 보여도 머리도 좋지, 나무도 잘 타지, 요리도 잘하지, 맹구 외계인설이 도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럴만한게 능력치도 거의 육각형을 찍고 있고 정체는 베일에 쌓여서 부모님, 심지어 집도 제대로 나온 적이 없죠. 형님말 방범대 중 유일하게 성씨도 없습니다. 맹구는 정말 외계인일까요? 오늘 그 비밀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맹구의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맹구의 평소 속도입니다. 요즘은 그나마 말이 많아지고 행동도 빨라지긴 했지만 떡님말 방범대에서 주로 공기 역할 아니면 폐풍 역할을 담당하죠. 네, 공기로 막 구들을 팹니다. 그래서 이름도 맹하다의 의미를 포함한 맹구. 사실 이 맹구를 노리고 지은 별명 같긴 하지만요. 그나마 이름 바뀐 게 다행인 게 초기 이름은 연몽청이었습니다. 아, 이건 너무한데? 그 다음엔 잠깐 훈이? 아니, 맹구한테 왜 이래? 그나마 한국은 대접이 나은 편입니다. 중국어판 이름은 아다인데요. 뜻이 무려 바보, 머저리입니다. 저번 영상에도 설명했지만 미국에서는 아예 지적장애자라고 부르죠. 이태리판 목소리 한 번 더 듣고 가세요. 대체 맹구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된 데도 다 이유는 있는데요. 크레용 신짱이 원래 성인 타겟의 블랙 코미디였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맹구의 비중도 병풍 1, 병풍 2 수준이라 그런지 초창기 컨셉을 지적장애 컨셉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5권까지는 대사가 아예 없는 배경맨 역할이었죠. 하지만 아동 타겟 만나도 노선을 바꾸면서 컨셉이 희미해졌고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의 천재 캐릭터로 발전한 겁니다. 철수가 사업가 타입의 노력형 천재라고 하면 맹구는 과학자 타입의 선천적 천재이죠. 위기 상황엔 두뇌 신체 풀가동으로 그냥 다 하드캐리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 평행세계 미래에선 성공한 과학자가 돼서 혼자 로봇까지 만들죠. 이런 반전 매력에 크레용 신장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기 투표했을 때 떡님말 방범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요. 컨셉 바뀐 게 신의 한 수네요. 다른 나라도 맹구 재해석이 시급합니다. 네,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장난천재 짱구. 순수하게 시절을 거쳐 그래도 지금은 이성을 찾았는데요. 예전 장난수위는 정말 장난 아니었죠. 이런 장난천재 짱구도 안 건드리는 유일한 사람, 바로 맹구. 지금까지 맹구에게 장난치거나 무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철수가 고민하고 있을 땐 이런 반응. 바로 앞에서 맹구와 똑같은 자세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반응 보세요. 온도차 뭐? 짱구가 맹구에게 이렇게 장난을 안 치는 이유는 뭘까요? 손에 돌을 들고 있어서 맞을까봐? 아닙니다. 그냥 둘이 주기 엄청 잘 맞기 때문이죠. 어쩌면 짱구가 유일하게 동등하게 생각하는 친구여서일 겁니다.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뭐냐고요? 훈이는 짱구보다 확실한 아래, 유리는 주적, 철수는 사랑. 짱구의 4차원 행동에도 무시하지 않고 유일하게 공감하는 게 맹구인데요. 술래 없는 술래잡기, 상상축구, 나무늘보놀이, 소울메이트 맞습니다. 어렸을 때 처음 보자마자 서로 통했죠. 이렇게 잘 맞다 보니 미래에도 짱구와 유일하게 연락하는 친구가 맹구입니다. 18개 극장판을 보면 철수 훈이 유리하는 연락이 끊겼는데 맹구와는 지속적으로 연락한 듯한 뉘앙스를 주죠. 역시 인연이 오래가려면 잘 맞아야 하나 봅니다. 맹구의 트레이드마크, 바로 이 콧물. 눈이랑 코만 변했는데 다들 맹구로 보이는 이 배지. 하지만 콧물이 있다고 다 같은 맹구는 아니죠. 맹구알, 맹구 콧물은 다른 콧물과 다르게 맑고 투명한데요. 콧물이 없어졌던 날엔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상심하고 무게중심을 잃어서 비틀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럴만한 게 이건 그냥 콧물이 아니라 배농 수준이죠. 콧물 엘리베이터, 콧물 무지개, 이런 하급자 모드부터 콧물 가위바위보, 콧물 수비, 콧물 극장판에서는 콧물 악당도 물리치죠. 콧물 상태에 따라 맹구 기분도 알 수 있는데요. 기분이 좋을 때는 프로펠러처럼 빠르게 회전하고, 술 땐 얼고, 설렐 때는 좌우 흔들리죠. 그리고 설렘 치사량을 넘었을 땐 코피도 흘립니다. 술래잡기라는 짱구와 맹구. 최성아 선생님 집으로 술래잡기 하러 들어갔는데 하필 그때 선생님이 목욕하고 자연인 상태로 나왔죠. 바로 코피 팍! 이때부터였을까요? 맹구의 이상형 소나무 취향은 계속됩니다. 한 번은 코를 풀어주는 남일이 선생님한테 반해서 청혼을 하기도 했었죠. 물론 성인이 된 15년 후에 다시 오라고 거절당했지만요. 맹구가 20살이면 남일이 선생님은 39살? 와, 이 결혼 반대세.
맹구의 또 다른 트레이드마크 바로 돌멩이. 장래희망 돌박물관 관장. 좋아하는 속담 돌을 차면 팔만 아프다. 취미 희귀한 돌멩이 모으기. 자기가 돌멩이랑 똑같이 생겨서 좋아하는 건가요? 별 모양 돌, 인가 모양 돌, 주먹밥 모양 돌, 구사의 모양 돌. 한 번은 돌을 찾다가 공룡 화석을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요. 화석 전문가가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었죠. 알고 보니 진짜 화석이 아니라 TV 출연은 실패. 공룡 화석 모양 돌이었습니다. 결론은 해기득. 그리고 맹구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이미 한번 TV에 출연했거든요. 사건의 시작은 떡잎 유치원 해바라기 반 최성화 선생님이 특종이 있다며 신문을 가져옵니다. 짜자잔. 맹구가 신기한 돌을 찾아서 아침 신문에 나온 건데요. 바로 유치원 대스타가 된 맹구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입니다. 핵인싸의 삶이란 떡잎말 방범대는 이때다 싶어 매니저를 자처하죠. 그러던 중 교무실에 걸려온 전화. 공중파에서 맹구를 치료하고 싶다는 요청인데요. 군냄새를 맡은 유리는 바로 맹구 굿즈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망의 생방송 날 완전 제대로 차려입은 선생님들. 어째 이쪽이 더 난리네요. 애니웨이 진행자가 맹구에게 돌이 어딨냐고 묻자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맹구의 방송 출연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끝나고 홀로 강가로 간 맹구. 주머니에서 돌멩이를 꺼냅니다. 떨어뜨리니 소리가 나는 신기한 돌멩이. 아까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죠. 그리고 평범한 게 좋다면서 강물에 쿨하게 던져버립니다. 이래서 감맹구 감맹구 하나 봅니다. 돌 버릴 때 감정이입돼서 맴짓이었는데 다들 그렇지 않았나요? 분위기 왜 이래. 맹구의 연관 검색어를 살펴볼까요? 먼저 구글. 맹유? 아니야. 돌아가. 네, 맹구 부모님. 맹구 성이 보이네요. 다음은 네이버를 살펴볼까요? 맹구 엄마. 거의 모든 캐릭터에 떡밥이 넘쳐나는 떡밥 천국 짱구는 못 말려. 떡밥은 못 말려에서도 최고봉은 맹구네 가족이죠. 아시다시피 맹구는 성도 없고요. 집도 나오질 않죠. 엄마 아빠도 한번 나오질 않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건 극장판 10기에서 과거로 날아갔을 때 짱구 제외하고 유일하게 과거와 현재 성격이 그대로인 점인데요. 맹구 외계인설 정말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원작 10권에서 떡잎말 방범대가 맹구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서 맹구 엄마 얼굴이 이럴 거라면 상상하며 궁금해한 적 있죠? 바로 맹구 미행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거의 얼굴이 보이려던 순간 다른데 한눈 반 아이들. 얼굴 보는 건 실패한 채로 그냥 맹구가 좋다며 훈훈하게 끝냈는데요. 이후로는 맹구 엄마 얼굴에 대한 에피소드는 나오질 않습니다. Anyway, 엄마는 있는 걸로. 모두 여기까지는 아실 텐데요. 최근엔 아빠도 등장한 거 아시나요? 유치원 끝나고 놀러 가려 하는데 누가 불러서 깜짝 놀란 맹구. 알고 보니 아빠였죠. 휴가라 아침부터 쭉 집에 있었다고 하는데 맹구만큼 조용한가 봅니다. 휴가라고 한 걸 보면 낮에 일하는 직장인으로 추측할 수 있겠네요. 이때 엄마도 한 번 더 나오는데 모자랑 물통도 챙겨주고 코도 풀어주죠. 최근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던 맹구 집도 한 번씩 나오고 엄마 아빠 떡밥을 계속 푸는 걸 보면 얼마 안 있으면 맹구 엄마랑 아빠 얼굴도 공개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면서도 신비주의 컨셉이 깨질까봐 아쉽긴 하네요. 얼마 전에 짱구는 못 말려 30주년 기념으로 맹구 30시간 보기 대회를 한 거 아시나요? ASMR 영상인데 그냥 맹구랑 같이 멍 때리면 됩니다. 도전? 마무리! 아직 붉은 장미 삼총사의 소름 돋는 비밀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뿅!